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리 회복시키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라는 말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리 회복한다라는 말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렸거나 손상된 것을 고치고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손상 혹은 손실된 것을 나중에는 고칠 수 있지만 미리 회복시키시고 고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실 뿐만 아니라 미리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앞서 나가셔서 미리 회복시키시며 준비시키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 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소와 성막, 회막과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고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알려주신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잇닿게 되는 곳이라고 오늘 2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25장 3절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은, 놋, 청, 자색, 홍색, 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봐도 매우 귀한 것들입니다. 성소는 이렇게 귀한 것들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것들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봉헌되어 지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5장 10절 이하부터는 증거궤를 만드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재료와 크기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궤의 설명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신기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증거궤를 만드는 이유는 증거판을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판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21절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시키십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내게 줄 것이니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후의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2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 역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위해 현재에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준비시키실까요? 가나안에 다다르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백성들은 너무 기뻐 자유를 만끽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던 곳, 그곳에 도달하면 하나님을 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풍요롭고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무질서와 무분별한 삶에 도취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홍해와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평할 만한 상황,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아우성대는 백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건데 조금만 기쁘거나 조금만 슬프거나 일희일비하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소를 준비시키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나주시는 곳, 우리와 만나주시는 성소를 성막을 만들고 증거궤와 제단을 미리 어떻게 만들라고 준비시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렇게 미리 준비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의 이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낸 가나안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시는 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 내지는 성막으로 한정하고 그곳에 여러 물품과 또 항목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모양과 크기를 두어 보여지는 물건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장 40절에서 그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장 4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때때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고 그로 인해 안심하는 유한한 인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인내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그 사이를 못 참아내고 우상 만들어진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론에게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성막 그리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보여지는 물건 또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건물과 물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를 위함이지만 그 사이를 못 참고 백성이 만든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값지고 귀한 물건들이 우상이 되게 하는 것을,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금, 은, 놋, 청동이지만 그것으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증거계, 성소를 만드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물건들이 우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와 만나주신 곳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하는 장소인 물건과 또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똑같은 금, 은, 놋, 청이지만 백성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미리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셔서 성소와 성막 그리고 회막과 제단 등을 만들어 사용할 도구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5장 이하에서 성소와 성막, 제단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방법과 흡사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장에서 31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만들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성될 성소와 성막 등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준비시키셨고 준비되고 될 것임을 말씀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갔던 민족의 리더가 내려오지 않자 앞길을 몰라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 만들어진 신을 의지하려는 바로 그때 백성들을 위해 또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요, 증거계요, 성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가나안에 도착하여 풍요로운 삶에 도취되어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고 혼돈 속에 살아갈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미리 질서의 세계를 준비시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준비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회복하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장소, 성소를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시키실 또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나의 눈이 가리워 알지 못하고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여 준비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했던 신앙의 선배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있었을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같은 것을 볼지라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새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었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그것마저도 미리 준비시키셔서 똑같은 금으로 은으로 똑같은 물건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미리 준비시키시고
미리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준비시키라 명령하신 것들 아버지 주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여 귀가 가리고 눈이 가려서 아버지 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며 듣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시간 시간들 가운데 내 시간이 주목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불안해하고 흔들렸고 불평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앞서가셔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미리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아시고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미리 회복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